한국낙농유구협회 충남도지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농말살 정보 유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도청 앞에서 충남도 낙농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지역 낙농가들은 계속되는 감산 정책으로 농가 부채와 폐업 증가 등 농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낙농 문제를 물가와 결부시켜 유업체 손실 보전을 위한 연동제 폐지와 쿼터 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농 단체들은 지난해 낙농가 평균 부채는 39.5%가 증가한 5억 1천만 원, 청년 낙농 후계자는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유업체 쿼터 삭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 목장이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